이 약초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이거를 가공업을 하든지 생산하든지 유통을 하든지 정보에만 빠르고 머리만 잘 돌아가면 이거 할 만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를 여기 댐볕에서 그거 할 사람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당귀 농사를 하겠다. 환기, 오미자, 구기자 뭐 별게 다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땅에 여유가 있고 뭔가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서 돈을 만들기 위한 경제활동으로서 이걸 해야 하겠다 하는 그룹 같으면 얘기하기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5평짜리, 10평짜리 주말 농장에 상추, 고추 심어 먹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약초라는 것은. 그래서 상추, 고추는 가서 매일 풀 뽑아주 그랬는데 약초 같은 거는 10병 심어 놓고 가서 주물럭거리다 보면 병 들고 다 죽어, 그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당치 않고, 뭐 이런 건 다, 그 약초. 이제 우리는 보통 약초 학교, 약초 이야기 이렇게 하겠는데, 약이 되는 풀, 약으로 쓰는 풀, 이게 약초죠. 그러니까는 농업에서는 작물이기 때문에, 키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용작물, 의약 용도로 쓰면서 키우는 작물, 약용작물 이렇게 부르고요. 한의과대학, 한의학에서는 본초학, 본초라고 그러죠. 그리고 약학대학에도 이제 요새는 그 한약학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학대학에서는 생약학, 이런 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한의과대학에서는 본초, 약학대학에서는 생약, 농과대학에서는 약용작물. 근데 결국에는 같은데 이제 이 학문의 분야가, 가리키는 분야가 이름에 딱 나오죠. 본초 그러면 본초 강목시 그러다가 옛날 고서의 기인에서 책에 나오는 효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가리키고, 약대에서는 생약, 크루드 드러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료약으로서의 성분 이런 쪽이 좀 많고, 농학 쪽에서 약용 작물 하면은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폭넓게 다루는 게 약용 작물로 볼때 제일 폭넓게 다룹니다. 예, 기원 식물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성분 효능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 약초라는 것은, 근데 요즘에는 약식 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이 되는 것, 그 먹는 것들은 대부분 약이 돼요. 그 세상에 제일 가는 보약이 뭐냐? 밥 새끼거든요, 그죠? 밥 새끼가 제일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먹는 주식인 쌀을 비롯해서 탄수화물 전분 덩어리지만서도 김치 발효된 식품, 또 여름에 풋고추 된장 찍어 먹고 상추 쌈싸 먹고 삼겹살 먹는 게 그게 보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은 약으로 쓸수 있는 거고, 그 대신 특이하게 약성을 나타내는 것들은 독이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겁니다. 독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독은 약이 아니라 독이 있어서 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과용한다든지 잘못 쓴다든지 하면은 절대 나는데, 한약 먹고 죽었다? 그런 사람 별로, 지금까지 신문에서 별로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에서 나 없이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가끔 잘못 먹으면 절대 안 나죠. 독초를 먹고 독버섯을 먹고. 근데 여기 그 시간표 보니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예교수와는 지영준 교수가 안 왔었죠. 지금 못본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넘었네요. 한 25, 6년 전에 그 연건동에 서울대학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체내에서 피를 만들죠. 체내에서 피를 만드는데 피가 안 만들어지는 병에 걸린 사람이 셋이 있었대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는 병원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 별 방법을 동원해도 못 찾았는데 제일 그 중에서 환자들한테 일치되는 점이 뭐냐면 똑같이
세 사람 모두 야생 영지버섯을 먹은 거. 야생 영지버섯. 그죠? 우리는 야생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생. 야생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생이 효과가 있고 독이 있고 좋죠. 근데 벌써 종자를 가지고 밭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산속에 있던 놈을 밭에 와서 비료 주면서 풀 뽑아주고 벌거지 잡아주고 키우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약성도 야생에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산삼과 인삼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야생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비싸게 받고. 그럼 배추 같은 거 뻘거지 모은 것도 참뭐 우박 맞아서 군용 뚫린 거 마냥 가서 했다 팔면은 야생이라고 사요 우리 그 소비자들은 말이죠.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약초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 존재하던 것들 약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학자에 따라 굉장히 차이를 냅니다만서 자꾸 늘어나요 종수는. 예, 우리나라도 뭐한 천여 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약과 식은 동원이다. 같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뭐 얼마나 좀뭐 종이 많이 저 분포하고 이런 건뭐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원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기후대가 다양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온대 지역이에요. 그죠? 뭐 한대 중국 같은 것도 한대부터 아열대까지 전부 있잖아요. 브라질 같은 데가 완전히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엄청나게 식물 식생 분포도 다양하고, 제네틱 다이버시티 그러니까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자원은 상당히 우리는 좀 부족한 편이다. 그러면 전통 개념의 약초라는 것은 이제 아파서 옛날에는 먹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이제 보약 개념으로다가 미리 좀 건강을 케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십전대보탕이라는 것이 보약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기본 처방 아닙니까? 저는 뭐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책에 나온 얘기 들다가 십전대보탕 그래서 이제 10가지 약재를 가지고 그런데 옛날 십전대보탕 같은 이건 십전대보탕이라고 의사가 한의사가 처방을 안 했죠. 그냥 보약으로서 이렇게 십전대보탕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줬는데 이게 자꾸 이제 정보 홍수 매체가 늘어나고 인터넷 막 그러다 보니까는 저거를 가지고 이제 아무나 사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십전대보탕 이렇게 해서 팔면 걸려요. 그 약사법 위반입니다. 십전대보탕이라고 그러니까는. 십전대보차 어떤 사람은 십전대보초 그러고 두 가지 더 넣어서 십이전대보초 한동안 백화점이나 뭐 추석 선물할 때쯤 되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시장에 가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 그 사람들 돈을 많이 그거 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저도 해봤는데 뭐 저도 그잘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나 약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한 거로 시간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 다른 거는 전부 백출 화수, 천궁, 당귀, 백복령, 백작의 황기 이것까지는 전부 국산인데 여기 이제 안 되는 것이 감초하고 계피하고는 국내에 생산이 안 됩니다. 계피는 100% 수입이고요. 감초는 일부 생산이 돼요. 감초는 일부 생산이 되는데 이제 제가 저 감초를 연구할 때는 품질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조금 떨어져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는 몽골 고비 사막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리시친 함량도 거의 같고 뭐 품질 면에 문제가 없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오니까는 좀 말을 좀 틀리게 해줘. 똑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국내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은 그 종자가 안 달려요. 종자가. 그러면 종자가 있을 때 계속 심을 거 아닙니까? 저
인삼은 씹어놓으면 보통 최소 4년에서 6년을 있다 캐잖아요. 그런데 감초도 제대로 하려면 6, 7년, 한 10년 묵인 다음에 캐야 돼요. 근데 해마다 심어야 되는데 해마다 종자가 나와야지. 해마다. 인삼은 3년 되면 종자가 달립니다. 심어놓고 3년에 종자가 달리니까는 캐가 있으면 계속 심으면 되는데 이건 뭐 10년 후에 달린다고 해도 계속 달린 거 심으면 10년 후에는 계속 종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그 기후나 토양에 이 감초가 잘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사막 식물인가 사막. 사막 식물이기 때문에 사막의 특성이 뭡니까? 건조합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는 지하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땅속 아주 밑에 들어가야지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물을 찾아서 자꾸 내려가요, 이게. 그러니까 길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름에.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려고 애쓸 일도 없고 또한 가지는 사막은 모래뿐이에요. 자갈 같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땅은 10cm만 내려가면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사막은 말이죠. 낮에는 막 60도까지도 올라가고 엊그제 우리나라도 30몇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퍽퍽 찢어요. 근데 이제 원래 사막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저쪽 이스라엘 끝에 이렇게 가면 홍해, 레드시라고 홍해에 있는 무역항이 에일랏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6개월 있어 봤었는데요. 그 에일랏을 갔는데 56도에 거기. 나 여름에 56도. 와, 그리고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을 못 떠요. 그런 데서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1년 반 있었는데요. 거기도 50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차에 에어컨, 집에 에어컨, 사무실에 에어컨, 그러니까 뜨거운 거 별로 못 느껴요. 그죠? 그러고 모자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잠깐 뜨거울 때팍 뛰어간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식물들은, 작물들은 그 환경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즈베키스탄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는 말 새벽녘에는 썰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야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주야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엽록서를 통해서 잎으로부터 광을 받고 뿌리로부터 물을 받고 공기 중에서 CO2를 빨아들여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전류에서 축적하는 기능이 주야 일교차가 심한 이런 조건에서 이 동화물질의 전류 및 축적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의 당도는 무지무지하게 높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저 감초 하나를 가지고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초가. 그래서 제가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우리가 89, 91년도에 92년인가 중국하고 수교가 그때 처음 됐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수교하기 전에 홍콩을 해서 입경증 사가지고 넘어가던 시절에 중국에 저쪽 내몽고에 가서 감초 종자를 가져갔죠. 이제 저 감초 수입하러 온 장사꾼으로도 해서 그래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엄청 여기서 이 모래 많은 쪽만 따져 찾아서 쫙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심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긴 살아요. 그렇게 쭉 들어가는 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황기뿌리나 감초뿌리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땅에 심으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 경토, 농사 짓는 땅, 작물이 뿌리 뻗는 요 지표토, 땅 껍데기서부터 엄청 깊게 들어갔어도요. 유효토심이 15c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밭토양은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 소가 쟁기지라고 할 때는 그냥 그거 일고 먹다가 트랙터 존디어가 들어오고 막 그래 대동 국제 등이저 트랙터 나오면서 기계로 가르니까는 그 20cm 한 25cm 갈아지는 거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말이죠. 우리 땅은 요만해요. 그래서 황기도 심어 놓으면은 아 이거 황기를 보셨어야죠 얘기가 되지. 황기 심어 놓으면 콩뿌리 같이 내리고 그만큼 내려가서 또 잔뿌리 이렇게 나오고 이저 감초도 마찬가지. 그런데 감초가 야생 감초 캐는 걸 보면은 감초 굵기가 이만큼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놈을 갖다가 그러면 요 대가리 요 지제부에서 이 싹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막에 바람 심하고 하기 때문에 키는 얼만큼 거의 요만합니다. 그러다가 겨울 되면 사막에 겨울은 추워요. 그러면 또 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뭉툭해져요. 여기가. 그죠? 몇 년, 다년생들은 다 여기가 뭉툭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내몽고 쪽에서 가보니까는 감초를 캐는데 여기를 갖다가 모가지 올가매듯이 밧줄을 가지고 여기를 매가지고서는 두 가닥 세 가닥 매가지고서 말이죠. 딱히 미국에서 한 지들하게 해서 몇 사람씩 한 대여섯 명 갖고 갔다가 샤브땡이면 쭉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감초 구경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감초 사오려면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여기 저 황기 있어요. 황기. 황기는 굉장히 친숙한 약초예요. 식품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황기 닭도 해 먹고 그죠? 식은땀 나는데 최고고 보약 중에. 근데 이 황기도 저쪽 강원도 태백 정선 여기 가면은 6년 이상 된 대황기라는 게 옛날에 나왔어요. 거기가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거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모암 자체가 석회암지대예요. 이게 물이 잘 빠져요. 그리고 또 비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썩으면 오래 가는 거야, 단년생 식물들은. 근데 이제 썩으니까는 일찍 죽어서 못 하는 건죠. 그거는 지금도 1kg에 10만 원 넘어요. 황기가 1kg에 1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이거만큼 감초만큼 안 굵어요. 요 밑에만큼 굵은데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연구관 때 나라에서는 말이죠. 뭐든지 수출하래요. 예? 약용작물 수출 전담반 전담 책임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쯔무라 제약 같은데 이 정선 대황기 꺾어지지도 않은 걸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서 그거를 팔러 갔다가 홍보하러 팔러 가는 거거든. 대한민국의 이런 거잖아. 또 보고서 써서 또 저기 저또 그건 해야 되고 안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는데 뭐저 일본 연구소의 그 공동연구원에 하나를 통역으로 데리고 가서 시원찮은 영어가 있으면 저 그놈한테 얘기하면 그놈이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전문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또 일본말로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영어로 통역해 주고. 한국의 토양이 산성화되고 구례가 어떻고 뭐 다뤄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른 산수유라든지 이런 거 수입하러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고맙습니다. 그 일본 말을 했으면 개망신인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딱 돌아서려니까는 한국말로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대 여기를 갔다가. 그런 사람 앞에 그런데도 죽어도 그냥 영어 통역 놓고서 일본말을 하나의 그 자존심인데 내가 입만 안 지댔을까부터 해가지고 아리가또라 찾았어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개망신이었나.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거냐.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일본말 안 쓰고 아리가또 수이 도모 도모 수이마사 이거 한마디도 안 하냐고 한국말만 했으니까는 그랬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감초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재배는 되는데 종자가 안 생겨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그래서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옆으로다가 포복경이라고 해서 딸기 같이 옆으로 뻗는 이런 그 지중경으로 옆으로 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다시
종자로 쓰는 방법까지 해서 농가에다가 이제 전부 이제 그걸 보급을 해주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건지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 종자를 수입이라도 해서 팔고 있어 보니까. 종자를 수입이라도 팔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하겠지만서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제 감초는 기왕 말 나온 김에 약방에 감초 꼭 있어야 돼. 왜꼭 있어야 되느냐? 그럼 뭐 약이 쓰잖아 이것저것 섞으니까 단맛 그것 때문에 넣는 것 같지만 그렇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건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감초가 항균 작용이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다 식중독 같은 거 생선 먹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등대기가 근질근질해서 옆에 사람한테 보라니까 두드리기가 막 났어요. 그럴 때 우선 감초 달여서 그물 먹으면 엄청 잘 가라앉아요. 혹시라도. 근데 요새는 약이 좋으니까. 근데 약보다도 그런 거는 집에 상비약으로 다 놓고서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보약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그런 그 약효라는 게 뭐냐라면은 그게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이 없으면 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를 그 방어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가 자빠져서 무릎팍이 까지고 이런 데 그래도 내비두면은 채살 나오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럴 때 만들어진 2차 대사산물. 그러니까 1차 대사산물은 저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복잡한 2차적으로다가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든지 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들 식물의 경우에는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이러한 것들이 약효 성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의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집에서 고추를 심어 먹든 상추를 심어 먹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땅이라는 것은 포트가 됐든 화분이 됐든 흙이 있어야지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흙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요새는 양액재배, 뭐 수경재배, 뭐 용어를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서도 요즘은 흙 없어도 농사를 짓긴 짓죠. 인공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서 부피도 아주 작게 그냥 꼭 필요한 양만큼만 그 도마도를 한 10kg씩 한 나무에서 한 10kg씩 따내는 도마도를 심어도 도마도 뿌링이 박는 거는 저기 저 물컵으로다가 한 5컵 그런 정도 하나 이런 백에다가 인공 상토 넣어놓고서는 영양제, 비료제, 비료 물다 섞어서 여기다가 똑똑똑똑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쭉 닮은 그런 요만한 여기다 뿌링이 가지고서 도마도를 한 포기에서 10kg씩 따내는 것이 오늘날의 농업이에요. 근데 그건 저 하나의 그게 비닐하우스나 시설 대회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경작 행위에서는 땅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땅도 구성해야 할 갖춰야 할 요건이 굉장히 많죠. 땅 안에는 우선 지력, 땅의 힘, 땅심 기초적으로 땅심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물리성, 화학성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냐 그땅 구조가 물리적인 구조, 화학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분이 많을 수도 있고 유기분이 많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풀이나 식물이나 날씨가 춥고 뜨겁고 하는 거는 뭐 조금 방어가 가능하죠. 에스키모도 살잖아요. 얼음집 속에서 살고. 근데 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천지가 암흑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지구가 존재를 못합니다. 암흑이라고 한다면 광 때문에 광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이
어느 정도 강하냐, 약하냐, 많으냐, 작으냐. 식물의 종에 따라서는 광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게 있고, 조금 덜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거는 우에다가 어디 지나가다 보면 전부 삼받으니까 시커멓게 해놨잖아요, 그죠? 75%까지 차광을 해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조건, 광 조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기온,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낮은 거는 식물이고 사람이고 생육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높아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형, 난지형, 한지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구마, 감자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죠. 고령지 감자가 있고 제주도 감자가 있잖아요. 그죠?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걸 이제 품종을 그런 식으로 분화시켜서 적응시켜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나요? 하여간 기온에도 적응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 식물별로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하는 그 2차 대사산물의 합성에 영향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에서 이런 것이 팩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쪽에서는 그러면 언제 채출하느냐? 언제 채출하느냐? 근데 보통 먹기 좋을 때 채취하는 거예요. 식용식물들은. 그죠? 상추 같은 것들, 혹시 저 상추 심어 잡수는 분들, 요새 상추 다 끝났잖아요. 그죠? 꽃대 올라와 버리고. 그게 광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장 효과 때문에 낮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식물의 일장 반응이라서 단일성이냐, 장일성이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딴 데로 갔다가 여길 못 찾아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이제 그러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제 얘기를 아주 열심히 듣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거기서 요리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일장 반응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단일 조건, 햇빛 쬐이는 시간이 짧아지는 조건에서 화분화가 유도되는 그러니까는 꽃이 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종자 심어 놓으면 그냥 허울로 오는 것을 영양 생장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거는 종족 보존 때문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생식 생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을 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양 생장을 그런 걸 생각하면 참깨가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참깨 어떤 것든지 순을 지르는 게 있어요. 왜? 여기 달린 것만 빨리 익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쓸데없이 크면서 꽃 핀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회를 순지른다 해서 이제 적심이라 그러죠. 커팅을 해줘 버리면은 무효 에너지가 안 나가고 유효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근데 그게 이제 단일 조건, 햇빛 쬐이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생식생장으로 변하는 걸 갖다 전환하는 것 같다 단일성 식물이라고요. 그 이제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들깨입니다. 들깨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이에요. 근데 이 들깨는 좀 늦게 심어요, 그죠? 들깨는 좀 늦게 심어요. 그게 지금도 심었고 조금 이따 심었어요. 조금 앞에 심었어도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만파 한계기가 제일 늦은 거예요. 그게 일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기 저 하지가 지났나요? 하지가 낮이 제일 길 땐가요? 그러다 이제 자꾸 짧아지죠. 낮의 길이가. 그럼 자꾸 이제 앞으로 단일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단일 조건이 되면서 들깨가 너무 늦게 심어놓으면 들깨 얼마 안 커서 꽃 펴. 그죠? 쭉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요즘 우리가 지금 깻잎을 심어놓는다라면은 이파리 별로 못 먹어. 먹긴 먹죠. 긴 먹는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것만큼 한거 먹잖아요. 시퍼런 거 전부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노지에서도 물론 조금 합니다만에서도 이거는 꽃을 못 피게 하는 거야. 꽃을
그러면 햇빛 쬐이는 시간을 길게만 해주면 돼. 그러면 저녁에 해 넘어가면 불 켜주면 돼. 불 켜주면은. 그러면 자연광하고 똑같은 일장이라고 해서 햇빛과 같은 그 유효 미니멈 룩스가 촉수를 안 해줘. 왜? 이거 100촉, 이게 200촉짜리인가? 200와트 100, 형광등이 보통 30촉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촉이라는 게초 하나 아닙니까? 초 하나. 초 하나 불밖에. 그러면 오룩스, 촛불 다섯 개만 핀 정도의 광이라면은 일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들깨 마시고 뭐고 그 있는데 주변에 길이 생기고 밤에 불 켜고 공장 들어와서 보안등 켜놓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농사 망했다고 전부 또 이제 막 하면은 법원에서 그럼 이제 기술자문에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별거 다 해야 되죠. 그런 거 전부 그것도 맡은 작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도에서 몇 미터 이내에서 그걸 밭을 받았으면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 게다돼 있어 이제. 옛날부터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는 그 법원에 가서 하고 가서 증인도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을 켜주면은 영양 생장을 계속하고 생식 생장으로 전이를 못 합니다. 예. 이 아주 미치게 하는 거, 잠못 자게 하는 거야, 잠못 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나 이거 들깨들이. 그러니까는 꽃은 못 피우고 계속 이파리만 따내는 겁니다. 계속 이파리만 따내면은 요것도 이제 그이 무조건 계속 크는 게 아니야. 그 죽을 때가 돼. 이제 그러면 다시 심어서 1년에 3번씩 심어요. 그러고선 계속 이파리만 따내면 들깨 한 포기에서 200원이나 200원. 옛날 얘기야. 근데 지금은 더 나올 거야, 아마. 지금 저 12장으로 묶죠, 왜? 들깨 사 먹어 보면은 안사 먹으세요? 10장 묶어요? 12장씩 묶던데. 그러고서 아마 이제 저 슈퍼나 이런 데서 100원 받을 거라니까 누가 하는데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장에 100원이란 말이야. 아이, 말이 안 되지. 세 묶음. 30장에 1,000원. 그러니까 300원. 그거 괜찮은 농사예요, 그게. 들깨 농사가. 참, 우리 제가 저 농촌진흥청 출신이고 들깨가 특용 작물이에요. 특용 작물 중에는 특수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약용 작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짜 먹는 특용 저저저 유료 유지 작물 유료. 그러니까는 땅콩도 원래 유리 작물인데 우리는 그냥 간식으로 볶아 먹는 정도잖아요, 그죠? 땅콩 기름은 안짜 먹는데 원래 땅콩은 기름 쓰는 거예요. 기름 함량이 한25% 들어있고 참깨는 한50% 되고 들깨가 한 27, 28% 되는데 종실 무게에 비해서. 근데 그 들깨가 처음에는 그냥 심어서 만파한 기간 늦으니까 좀 늦게 심어서 뭐못 뽑고선 그다음에 그 심고 그래서 두번저 하는 그런 작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파리 따서 우리는 그큰 추석 무렵에서 들깨 꺼목전 먹이면서 누렇게 됐을 뒤에 그거 따다가 장에 박아 먹은 거 진짜 깻잎만 났잖아요. 그런데 요새 거는 뽀런 걸 갖다가 외간장 뿌려서 양념해서 전자레인지에서 쪼내니까 맛이 그 맛이 안 나. 옛날 그 된장마 같은 맛이 안 나는데 그 들깨 농사를 바꿔준 것이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품종도 옛날에는 전부 들깨 씨가 굵은 놈, 그리고 기름 함량이 높은 놈. 그러고 이게 그래요. 기름 함량이 높은 것도 좀 좋지만은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어떤 게더 비쌉니까? 참기름이 더 비싸요, 그죠? 들기름이 더 싸고. 왜 비쌉니까? 원래 저기 들깨는 한 150kg 나요. 300평 농사를 지면은 참깨는 잘 나야 60kg 나요. 그러니까 비싸야 되죠. 예, 비싸야 되고
또한 가지는 품질적인 차원으로 갔을 적에는 참기름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직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참기름은 짜서 바로 먹는 게 좋은가? 들기름하고 비교해서 그거 알아야지. 그냥 갖다 썼더니 맞긴 맞았어요. 그냥 찍어서 맞았는데. 들기름은 짜서 바로 먹어야 돼요. 그죠? 예. 냉장고에서도 오래 못 가요. 냉장고에서도 오래 못 가요. 근데 참기름은 냉장고에 두면 들기름보다 한 5배는 더 오래 가. 그죠? 그건 뭐냐면 들기름은 요새 왜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뭐 텔레비 나오는 건뭐 불포화지방산 함량이만 불포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불포화를. 포화지방산에는 이미 포화될 때 탄소가 더 붙을 여유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구조식을 그려놓고서 C가 여기 붙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더 이해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참깨는 말이죠. 참깨 학명이 세사뭄 인디캄이거든요. 인디캄이라는 얘기는 인도가 원산이야. 그래서 더운 지방 거였어, 참깨가. 그러면 세사뭄 그 성분에는 세사몰린 또 하나 뭐더라? 저세 가지가 항산화 성분. 항산화, 산패를 억제하는 성분이 자체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오래 둬도 되는데 들깨는 그리고 또난그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이죠. 추어탕집에서 주나? 들깨 갈아서 주는데 막 퍼넣잖아요, 그죠? 사람들. 근데 그거 들깨 금방금방 갈아놓은 거 누가 이렇게 금방금방 갈아놓겠어요, 이거? 오래됐으면은 보이진 않아도 들깨가 좀 색깔이 좀 검어 보이는 게 가끔가다 있어, 식당에 가보면은. 그러면 그건 쩔었다고 봐야 되거든. 예. 들깨는 더군다나 종자 상태에서 기름을 짠 것도 아니고 종자를 볶아서 갈아 놓으면 공기하고 바로 접촉을 해버려요. 그러면 산패가 오는 거거든. 근데 심하면 냄새가 나지만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들깨 막 빻아놓은 거 추어탕집에 주나? 그걸 어디서 주나? 이거 추어탕집에.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성분들은 이렇게 맛을 보든지 이렇게 해보든지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난 별로 그걸 혹시 모르니까 잘안 먹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들깨를 그전에는 기름 쪽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파리 수요가 많아지니까는 이파리가 넓은 놈 쪽으로다가 그러고 영양생장이 그러니까 생식생장이 조금 늦게 가는 쪽으로다 품종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그래서는 안될 거다. 조건을 줄여보자. 그래서 단일성, 일장반응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럼 불 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 하다가 그러면 두둑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 5cm 간격으로 하나씩 있고 꺼먹 비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서는 사방 5cm 간격으로니까 빡빡하게 심어요. 사방 5cm 간격으로. 그래서 심어놓고서 한 2, 3일 있으면 물 줘놓고 그러면 올라와요. 그러면 떡잎 나고 보념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념이만큼 크면은 한 두세 마디 때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은 1.5일에 한 마디씩인가 그딸 저희가 됩니다. 계속 그거 따줘야 돼, 계속. 근데 하루만 좀 늦춰지면은 이파리가 이만해지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아 이게 그림을 못 그려 이렇게 달리는데 요거 따고 계속 올라가면서 따면 말이죠 들깨 나무가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제껴버리기 때문에 대만 나와 대만 5cm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대만 그거 한번 가보시면 말이죠 야 소리가 나와요 그걸 지들이 저런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지금도 삼겹살 싸먹고 광어도 싸먹고 우럭도 싸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글리 갔어요, 그죠? 채취 시기.
채취 시기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니까 이제 언제 먹기 좋을 때 따는 거예요. 먹기 좋을 때 상추도 다 끝났고. 근데 저 약에서는 옛날에는 춘채 추채를 했다고 그래요. 가을에 캐는 놈, 봄에 캐는 놈. 근데 웬만해서는 봄이면은 해동되기 전까지는 저장 양분이 새싹을 내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죠. 경칩 때 깨구리 입 벌어진다면 그 전에 동면 들어가면서 뱀이고 개구리고 잔뜩 채워가지고서 자다가 경칩하는 게 깨구리 입 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캐는 거 원칙이죠. 가을에 잔뜩 들어있을 때. 근데 이제 봄 되면은 싹 내느라고 벌써 여기 있던 것이 녹아서 그리 나가기 시작할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약초 중에는 본초, 약초, 약용작물 중에는 뭐 우린 그 봄에 캘 이유가 하나도 없어. 농사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약적인 차원에서는 봄에 캐야 할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춘채, 추채로 나눴었는데 춘채보다는 거기가 추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설이 맞아야지 되는 게 있고 설이 맞기 전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열매 같은 거 오미잖아. 산수이나 이런 것들은 설이 맞고 따야지 말리기가 편하고 산수유 같은 거는 씹베이가 좋아요. 아니 뭐 오미자가 뭔지 산수유가 더 보지도 못했으니까 얘기해봤자 그렇고 그다음에 그저 효소 담는다라면 틀린 거예요.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액을 만드는 거죠. 아, 다 압니까?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바로 잘못했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빼고, 싸우고, 그럼 나중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채취 시기라고 했는데, 연령이 중요하거든요. 연령. 연령이라는 것은, 이제, 초본류, 풀 종류는 1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에뉴얼에서 2년생이 있고 나머지는 4년생이 있고 0년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0년생은 거의 좀 그렇고요. 우리 기후 조건에서는 고추는 어떻게 되게 될것 같아요? 고추 1년 예. 1년이죠. 저 소리 맞고 뽑아버리면 끝이 또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1년이죠. 그죠? 근데 조건 맞춰놓으면 사뭇 살아. 이거 4년생이야. 고추가. 저기 저 아열대 쪽에 뭐 필리핀이고 태국이 가면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죠? 고추 나무에 나무. 근데 우리는 나무는 아니지만서도 초본인데 단연생 초본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데서 계속해서 하면은 안 죽어 원줄기는 밑에서 또안 죽어. 그래서 단연생인데 그게 이제 고추가 고춧가가 아니라 가지과예요. 고추꽃하고 가지꽃하고 구기자꽃하고 이 가지과 식물들은 꽃이 유사한 형태예요. 뭐 똑같은 게 아니라 크기 차이고 다 차이 있는데 꽃받침이 있고 뭐 꽃잎이 늑장이고 막 이런 것들이 가지과에 그리고 과일 모양도 가지 모양, 고추 모양, 구기자 모양 뭐 달리는 거 그거 보면은 그거 이제 가지과예요. 가지과인데 고추는 그래서 내가 저거 저 단연생인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제 인삼 같은 거 인삼계 단연생이에요. 그죠? 겨울 되면은 뿌리만 살고 왜건 전부 죽죠. 마르죠. 그러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두가 여기 이제 1년 되면 하나 없어지고 2년생 되면 또 여기 이렇게 이빨이 떨어져 나간 자국 경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씌워서 거기 플러스 1 하면은 몇 년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경흔이 연근 판별하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독박을 쓰게 생긴 것이 내일 제가 충북대학에 가서 인삼 마이스터 대학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아이들이 이제 우리 삶그 잡으려고 방해하느라고 걔들이 이제 조선 쌈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만들면서 우리 걸 갖다 그대로 쓰는데 나쁜 쪽으로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둘러 정부에서 경은 판정법을 산업법에서 폐지 이런 작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저기 이해를 못할 테니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 앞에 슬라이드가 이거란 말이죠. 2차 대서산물 생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인삼은 뭐냐면은 사포닌이라잖아요. 인삼은 사포닌. 사포닌의 SA가 SAP까지가 소 비누가 SOAP 아니에요, 그죠? 그 어원이 고대 히라바의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사포닌은 거품이 납니다. 인삼 끓이다 보면 거품 나오죠, 그죠? 거품 나는 거는 사포닌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포닌의 SAP가 소프에서 유래했다. 거품에서, 비누에서 유래했다. 이걸 문양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포닌이 인삼을 대표하는 그런 성분인데, 왜 4년근, 5년근, 6년근 가면 6년근이 비싸요, 그죠? 근데 전부 사 먹는 건다 6년근으로 돼 있어. 엑기스랑 홍삼정이라는 거 팔잖아요. 엑기스. 그럼 정관장 것도 있고 농협 한삼인 것도 있고 이름도 없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갔더냐 엄청 난잡합니다. 홍삼 엑기스가. 근데 6년근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이 저기 저 수삼을 가지고 캤을 때 여기 저 줄기 있던 자리 그것을 쉬어 가지고서 플러스 1 나는 경은 가지고 판정한 방법이 1번인데 다 뚜렷한 게 아니야 그게 늘 주물르는 사람들만 보여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 근데 더군다나 이걸 갖다 홍삼으로 찐다 그러면 일정한 압력을 순간 쪄요. 그러고서 바싹 말려요. 딱딱하게 홍삼이 말리잖아요. 그러면 대가리 부분 봐가지고서는 안 보여 그게. 그럼 못 찾아. 이게 몇 년근인지.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알코올에 집어넣든지 물을 집어넣든지 해서 탱크에서 그냥 펄펄 끓여서 액기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꽉 졸여. 그게 홍삼 정예요. 액기스예요. 액기스. 그래 놓으면은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4년근이 들어갔다, 6년근이 들어갔다, 세상 없는 분석 방법 수십억짜리 기계를 놓고 하더라도 판정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전부 꽉에다가는 전부 6년근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이거 전부 대국민 사기극하게 하지 말고 이거 연근 표시제 없애자. 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없어졌어. 지금까지도 연근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품에만 그런데 수삼까지도 연근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유통시장에 가보면은 한심해, 한심해. 장사꾼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거 6근, 6근이라고 뭐 이러는데 그냥 그러면 그런지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맡겨두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은 6년근을 이게 이제 들깨를 5cm 간격에 하나씩 심었다고 그러는데 이 저기 저 인삼도 말이죠 한 평에 몇 개가 60몇 개가 심기던가 뭐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심어놔야 이제 심어놓으면 이건 더 많이 심는데 그러면 10평에 10개를 심었어 10평에 10개를 심었는데 한 3년까지는 10개가 다잘 큽니다. 10개가 다잘 크고 한 4년쯤 돼 지나고 나면은 한두 개 죽어. 그리고 한 5년 되면 두어 개더 죽어. 그래서 6년 때캘때 되면은 한 농사 잘 지는 사람은 한70% 남고 농사 잘못 지는 사람은 반은 죽고. 이렇게 돼. 그러면은 요 놈이 죽었어. 또 여기 요 놈도 죽고. 그러면 여기 옆에 가려가서 팔도 못 피고 운동도 못해서 옆에 있죠. 없어지니까 운동도 하고 공간도 생기고 바람도 많이 받고 또 밑에서 빨아들이는 것도 이놈이 죽었으니까 이놈이 밥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더 굵어져. 옆에 놈은 비면은 남아있는 놈은 더 굵어져. 그러면 6년근이라는 거좀 굵어지죠. 그죠? 아무래도 굵어. 아무래도 굵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한 40% 죽었으면은 무게 가지고서 반가이가 안 돼. 그러면
그 값은 누가 정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업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유통기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6년근이 비싸고 4년이 싸고 그런 건다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자, 그러면은 6년근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이 우리 인삼이라는 것이 아직도 그 옛날 저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삼이 이제 그 슬라이드 같은 딴걸 보면 볼게 많은데 말이지.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나고 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잘생긴 삼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 모양 생겨서 인삼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동체라 합니다. 동체. 그래서 동체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냐? 그다음에 이 굵기 동체 직경이 얼마냐? 그래서 동체장하고 굵기하고 비율을 또 재요 전부.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 인적으로 사람 같이 뿌리니까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그걸 체형 지수랍니다. 체형 지수라고. 아이고, 말이 안 돼. 그 과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체형 지수라 해서 잘생긴 놈이 비싸. 홍삼 밴드를 찌개. 이게 이제 그 기준이고, 이거 모자란 놈들은 이좀 제껴, 이렇게. 돼지를 얼굴 보고 잡아먹어, 이쁜 놈으로다가? 안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이건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금산이고, 강화구, 그, 뭐, 또 어디 있습니까? 인삼 시장을 혹시 가게 되면은 밑에 돌멩이 타면서 뿌리가 막 꼬이고 그래서 뿌리가 막 엉켜서 막몇 개씩 나온 게 있어. 지금 못생겼지, 이건. 그, 남발삼이라 해야 돼. 지금 남발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제껴 조금. 그리고 이 껍데기에 무슨 더뎅이병 같이 뻘겋게 변한 거 있어요. 응? 그걸 갖다가 환꼈다고 그래요. 환꼈다고 유통시장에 환꼈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하나 이거 이렇게 긁어보면 고기만 뺏겨서 속에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닌 생리장애예요. 생리장애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먹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싸질 수 있는 요인, 환낀 거, 남발삼, 요거. 그러면 싸요. 또 거기다가 6년근 하라지 말고 4년근 또 싸. 그러면 세 가지가 싼 요인이야. 그런데 왜 이런 얘기냐면 2차 대산 뭐 생합성 할때 보면은 이게 인삼을 심어서 X축, Y축 이렇게 하고는 말이죠.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심어 보면은 사포닌이 1년근 때 없어요. 이만큼 있다가 쫙 올라갑니다. 4년근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부터는 더안 올라가. 4년근의 피크에 올라와서 5년 돼도 똑같고 6년 되고 7년 되면 오히려 조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굵어지니까 어떤 그 저기 저 건물 중에 무게 비율로다가 퍼센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4년 이상 되면은 사포닌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저저 기획 특집 뭐 우리 인삼상 이대로 볼 것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4년근 6년근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에서 뭐 대전 방송 서울중앙 KBS 이런 데서 저 대담 프로를 갖다가 토론 프로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젊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겼으니까 이제 기억을 못하실 텐데 그래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아라. 왜 4년 주? 네 그러면 6년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럼 농사꾼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대학교수도 그렇고 이저 대전 이북 충남북 이북 쪽에는 6년근 할수 있는 기온 조건이 조금 나아요 남쪽보다 남쪽에는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6년간 하기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우애들 애들은 파주 뭐 이런 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연근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지금도 그냥 계속 그 싸우 여기 안 나고 그래서 전딴데 가서 그래 그냥
그거 내비두고 그리고 엑기스도 사 먹지 마라 그거. 엑기스도 왜그 비싸?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그거 사 먹지 말고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남발삼 황끼인 거 사년근 이렇게 하면은 좋은 놈사 먹는다 두 배나 사. 그러면 집에서 그거 쪄가지고 전기밥솥에 쪄가지고서 그 말렸다가 다려 먹으면 되고. 그러면 우리 식구만 먹던 거 사돈 내 식구하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나는 두 배로다가 최소한 두 배로다 불 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효능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실에 가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지금 그저저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약초를 지금 강화해요. 그래서 전통 약물 한중 교환 심포지엄이라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 애들 중국 애들이 약초하는 애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했어요 중국. 그러니까 좀 나는 사실 보면 그기 업계에서는 내가 최고 왕고문이 왕고문 약기 농업 쪽에서 약초 쪽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뭐 그런 애들이 다 옛날에 내가 다니면서 이게 뚫어놓은 쪽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이제 부탄 밑에 애들이 됐어도 이름은 서로 아니까는 내가 미처 거길 못 가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나한테는 꼭 뵙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고 가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기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초 산업이 우리보다는 훨씬 규제가 없어요. 거기는 규제가. 근데 우리나라가 규제가 그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건강기능식품 공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무거나 갖다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면은 붙잡혀가요. 벌금 맞아요. 약사포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인체에 유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이 우선 인정이 돼야 되고 안전성은 중요한 거예요. 국민 건강에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 유효성. 근데 다른 어느 나라에 가도 유효성은 안 봐요. 사 먹고서. 지가 효과를 보든 말든 그건 지 사먹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먹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 없으면 그것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산업이 발전을 못해. 그런 하도 규제가 많아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먹어서 농약 없고 독성 없으면 먹어서 괜찮아. 그것도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안전성은 틀림없이 확인돼야 되는데 유효성에 대해서는 먹어서 효과를 보든 체질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야 먹는 양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술 먹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효성까지 전부 갖다가 담보로 해야 되니 그래야지 허가를 해주고 효과를 보든 못 보든 거사 먹는 책임이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효성만 확인되면 되는데 아니죠 안전성 우리나라는 유효성까지. 그러니까는 적어적 그러면 유효성 어디까지 가느냐? 첫 번째 시험관에 세포에서 먼저 합니다. 뭐 비장세포, 간암세포서부터 다 세포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조그만 주새끼한테 하든지 조금 더 가면 토끼 새끼한테 하고 그러다가 좀 가면은 원숭이는 비싸 그죠? 그러면 비글견이라고 시험용 이용하는 거 개새끼가 있어요. 비글견이라고 등치지만 엄청 순하게는 배를 찌개고서 갖다 암세포를 집어넣어줘도 짖지도 않는 개가 있어. 엄청 커요. 이 체중 비례로 가거든, 양양은 항상. 그리고 비글견까지. 그게 이상이요. 그러고서는 사람한테 삼상, 임상까지 간대. 그러려면 임상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게. 약도 아닌데, 더군다나. 건강 기능성 식품 인정해주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안전성만 하고 유효성은 사 먹는 사람 있으면 사 먹고 없는 놈은 못사 먹고 그런 거지 이것도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관련 산업이 발전을 못해 우리는. 그런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에는 우리도 그 OTC 품목이라고 의약품이 아닌 것들 아웃 오브 카운터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조제 안 하는 것들. 안 계약 그런 거 옛날부터 OTC는
다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만 전부 쳐박.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 좋은 나라죠. 이제 약초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그 산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산지 형성이라는 것은 아까 인삼을 뭐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인삼에 4대 산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북에 개성, 그다음에 강화, 풍기, 금산 이렇게 네 군데가 인삼의 4대 산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적지적작이라고 그러죠. 적지적작. 적합한 지대에 적합한 작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인삼은 네 군데만 되는 거라서 옛날에는 거기서만 농사를 지었는데 인삼은 제작 본밭에서 뽑아내고 다시 심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동네에서 고기 다 심어 먹다가 심어버리니까 안 돼. 그 어떻게? 딴 데로 자꾸 가고 안 심은 새땅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저 어디죠 거기? 빤치벌 양구 빤치벌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산밭이 샥하면 그냥 휴전선까지. 저 밑에 내려가면 제주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해남 땅끝 마을까지도 산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온난화도 일조했지만은 그만큼 농업기술 자재의 발달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지적작의 개념은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의 차이가 비록 이 작은 땅덩어리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 난지형 그 이제 우리나라 뭐아 여기요 삼파서부터 요 밑에까지 가 이거 몇 발짝이 이거? 예? 고속도로로다 서울 부산이 420km짜리로 요거 뭐 엄지손톱이 손톱 중국놈 땅덩어리지만이야 우리는 엄지손톱이 500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가 그러면 얘들은 중국 아이들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저 위에는 추워 저런 하이난도 이런 데 가면 열대야 열대 그러니까는 걔들이야말로 산지가 있어. 다, 그, 저, 감숙성 당귀. 당귀 같은 거 감숙성 거기 밑에 가면 안 돼. 기호 자체가. 근데 우리는 안 되진 않아. 다 돼. 어디 가든지. 다 돼. 뭐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런데 그래도 차이는 있다. 난지형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황이라는 게 지황. 그 이제 막걸리 쪄서 말렸다. 아홉 번 하면 숙지황이라고. 구중국포에서 숙지황에. 그 지황을 갖다가 저 아래 저 전라남도 완도 약산에 가서 심어 보니까는 수원에 심는 것보다 두배 이상 나. 또 당귀, 천궁, 고본, 백지, 강활 뭐 이런 것들이 한약방에 가면 경동시장에 가면 냄새 독특한 한약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미나리과 약재들 냄새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표고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산전. 근데 밑에 저지대하고 남쪽에다 심어 놓으면은 안돼 농사가 이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성이 400km가 뭐예요? 훨씬 더 크지 우리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특산 지역이 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 요쪽은 땅덩어리 그런 것처럼 그 거기서 그 주로 거기서 나와요. 맹문동은 어디, 감숙당기, 뭐, 다 있어. 자, 그렇게 봤을 적에 중국 한약재가 수입한 건 무조건 나쁘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나쁘다. 안 나빠요. 품질 면에 있어서는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근데 문제는 안전성 확보가 좀 부족하죠. 먹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개덕 거는 먹으면 죽어 잘못하면은. 예. 아이 그 저기 무슨 생선 조기인지 뭐 납덩어리도 갖다가 집어쳐 놓고 그 돼지고기 만들고 계란 만드는 거는 알잖아요. 더한 거는 시금치까지도 만드는 시금치. 그 시금치 몇 분가 그거. 만드는 게더 싸대 원가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는. 제기동 시장, 한약 상가 시장? 이거 시장도 아니야. 중국의 4대 약재 시장이 있어요. 북경 밑에 안국하고 사천성 서수저 성도하고 저쪽 그 화타,
사타고 향 안위성의 보주하고 또 황구대더라. 거기 시장 가보면 말이죠. 서울 시내만이야. 조금 보태면은 제기동 경동시장은 시장도 아니야 그거는. 창고를 가보면 말이죠. 건물 높이가 5, 6층 높이가 한 창고예요. 팔레트 가지고 적적 쌓아놓고 엄청 오래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분이 많은 칡 같은 거또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화 공기하고 접촉하면 당화 초콜릿이라면서 갈색으로 변해요. 뭐 사과 같은 거 깎아놓으면은 갈변하잖아요. 이게 초콜릿이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 그 저기 연탄가스 연탄불 떼서 연탄가스 먹이면 안 변해요. 딱 고정이 돼 버려요. 그 이제 SO2 화합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도도 막 되고 그랬었는데 한때 우리가 작약 같은 걸 말릴 때그 저기 저 시골에서 고추 말릴 때 옛날에 건종이 나오기 전에는 밑구녁에 연탄불 떼서 거기서 한 하루 종일 쪄내서 바깥에서 말렸어요. 그리고 태양초라 했어요. 안 찌면 골아서 못 말려. 그랬는데 또 그냥 연탄가스 말려서 전부 사람 죽이게 만들었다고 그냥 테레비 방송 나오죠. 지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탄불에다가 고쿠라에 연탄불 넣고 구들장에 뜨끈뜨끈해져서 거기서 찌는 거지 말리는 건데 연탄가스 직접 맞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중국은 그 대형 창고에 가면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수출을 하면 비행기 타고 가나? 배 타고 가죠. 그러면 선적하고 가는 시간하고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저곡 해충 뭐든지 미국서 들어오는 건 뭐든지 곡물이 들어오더라도 저장하고 운반하는 동안에 뻘거진 나지 말라고 전부 약치는 거예요. 들어올 적에는 전부 약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역관이 그 나라에 가서 약친 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고 그런 건데 중국의 한약 창고에 가보면 말이죠. 그큰 거를 갖다 밀폐를 시켜놓고서는 유황 있잖아요. 유황. 그 황뜸한다고 그래요. 유황에 불을 질러서 경기 확 채워요. 그런 건 100년 가가도 곰팡이 안 나고 뻘거지 안 생겨.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약이 위험하고 무서운 거지 이 약성이나 이런 것은 효능은 솔직한 얘기가 우리 거보다 나아요. 또 하나 제가 말년에 죄다하기 말년에 인삼을 우리 제일 막내 직원 막내가 걔 나이가 한 50대 됐다 벌써.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두달 동안 내가 길림성 일대로 출장을 보내서 네 마음대로 어디 가자든 놀다 오든 뭐하든 두달 동안 가서 중국가 처박아놓고선 갔다 올 적에는 뭘 시켰느냐면은 인삼 종자 어디 가서 훑어오는 거 그거 하고 몇 가지를 갖고 와도 되냐 다 뭐야 네 마음대로 걔 믿으니까 그러고 산밭에 돌아다니면서 약병 약봉투 우리도 옛날에 그냥 거기다 다 버렸어 요새는 주서들이 오는데 아이고 걔도 천지지 뭐약 없어 못 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약 엄청 쳐 걔들 그래서 그걸 근데 약봉투 약병이 똑같아. 우리도 옛날에는 인쇄 시설이나 인쇄 잉크가 들어와서 금방 빛 보면 다 날라가고 잘안 보였어. 거의 이게 그래요. 근데 그걸 전부 카메라 갖고 와서 핸드폰 막그 저기 저 화소수 높아지기 전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메라 갖고 가서 전부 닦아서 사진만 잔뜩 그냥 사진 엄청나게 농약 봉투 보이는 대로 전부 그 임무가 그거였으니까. 그러고서 GAP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농업에서는 그 티셔츠도 청바지 이름이 아니에요. 갭이 아니고 굿 애그리컬처럴 프랙티스에서 우수 농사 기법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게 그전 세계적인 NGO 활동입니다. 이것이 GAP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서태평양 지구의 GAP 분과위원장을 나가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갔다가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한국에서 할 때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중국 아이들은, 우리나라 농민들은 GAP가 뭔지 몰랐어 그때. 근데 중국에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영어 수준은 우리나라 농민이 훨씬 더 높아요. 왜 높으냐? 중국 아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도 모르고 WTO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때 우루과이 라운드도 알고 영어 많이 배웠잖아, 우리 그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의 영어 실력을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런 치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중국 아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유효할 그런 거 몰라. 모르는데 JP는 알아. JP 그래야 농민들이 물어보면 몰라 내용은. 근데 회의를 갔는데 그 약재 몇 가지 가지고서 농약 규제하고 자기네는 반감기가 얼마 있는 걸못 치게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지들 흉내를 내서 막 그런 걸 발표를 하고, 인삼도 그런 얘기야. 그러길래 그다음에 이제 나는 발표할 차례도 아닌데 내가 그때 그 찍어 왔던 슬라이드를 갖다 올려놓고서 이거 안 치냐 치냐니까 아 저런 거안 친다고. 의미 있는 웃음을 웃고서 갔다가, 그 저기서 옛날 카메라 찍으면 날짜 밑에 다 있잖아, 그죠? 빨간 거로 나오잖아, 그 디지털로 해서. 그거 언제 찍은 거 보이지 않느냐? 그 지역까지 얘기하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문책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얼굴 화끈하게 만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중국도 그런 거 많이 없앴는데 아직도 중에서 아직도 써요. 우리나라는 맹독성, 고독성 영약 생산 금지시킨 게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촌에 그라목선 지금도 있어. 그라목선 살초제, 성묘 가서 아가씨 나무 죽어도 안 죽잖아. 그거 옛날에는 사이다병에다가 저기 저 석유 갖다 붓잖아요. 그라목선 안 나와요. 이름이 딴 거로다. 그런 성분은 지금 왜 그거 없앴느냐면은 자꾸 사람이 먹고 죽어서. 사람이 먹고 죽어서.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은 시골에서 알아. 딴거 잘못 먹으면 먹 고생만 한다고. 딱 가려면은 그라목선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시골에서도.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몰라요? 뭐? 아니 좀 얘기해 봐요, 뭐요?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상환경, 토양환경 때문에 그 주산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다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주산지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정해 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죠. 그 지역마다 옛날부터 잘 정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 뭐저저 기후 토양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이제 분류를 일종의 식물 약용 작물의 분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식물의 분류가 우선 크게 초벌이냐 목벌이냐 풀이냐 나무냐, 그죠? 풀은 1년생이냐 0년생이냐 다년생이냐 2년생이냐, 나무는 작은 놈이냐 큰 놈이냐 관목성이냐 관목이냐 교목이냐 이렇게 우선 나누는데, 약용나무는 별로 없으니까는 차치해 놓고, 초본류에서 대부분 1년생 많아요. 1년생이 많은데 이제 다년생이, 그리고 이제 뿌리를 쓸 때는 숙근하고 구근하고 해모 같은 거는 인경인데, 그거는 덩익적인데 담아내기 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숙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자체가 저장기관과 흡수기관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이제 구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숙근이라고, 숙근. 무슨 얘기냐면은 환기는 달에 먹잖아요, 그죠? 사다 먹잖아요. 환기 사다 먹는 거 보면은
요새 사다 먹는 거뭐 볼펜 끼리기만 하지 뭐 그죠? 예. 저 노란 꼬무치로다 이렇게 묶어놓고 파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약 아니요 그거. 그거 1년 다 1년에 캐요 그냥 1년에 캐. 근데 그런 농사 기술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사실은. 원래 2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심고 캐고 심고 캐고 계속 1년에 캐니까 거기 이제 황기에서는 아스트라갈린이라고 하는 것을 지표 성분으로 잡는데 아스트라갈린 함량이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것도 덜어 있어요. 기준에 떨어진 건데 그것이 꼭 약효하고 같이 간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황기뿌리 같이 생긴 것을 국저 숙군이라고요. 아까 얘기한 바나 페모텍사 같이 국은 지구 모양 공 모양으로다가 담아 달리는 거. 그건 이제 국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 줄기라는 것이 지모 삽주 향부자 아무도 못 보셨죠? 그 모양을 삽주 뿌리 봤어요? 창출 배출을 창출 배출하는 게 그저기잖아요. 그게 이제 뿌리가 울퉁불퉁하던 끝에 가서 담화를 달든 뭐든 부정형으로다가 저장기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흡수하는 잔뿌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통 보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남는 땅 아니면은 고향이 다 있잖아요. 그죠? 몸은 여기 있어도 선산도 있고 시골에 살던 집다 쓰러지고서 안 살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 있으면 갖다 혹시 심을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심을 만한 거는 장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은 팔 목적으로 농사를 지려면 팔 데가 없으면 절대 농사를 지면 안 돼요. 내가 팔아먹을 데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와 이거 누구한테 드니까 당귀 시세가 괜찮고 괜찮대. 그 농사 짓기도 편하고 어떻게 하면 된대. 그래서 딱 가서 한 3,000평이고 1,000평이고 심어놨어. 근데 어디 가서 팔 거야 이걸 갖다가? 그러면 팔지 몰라서 그 얼른 캐야 되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캐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소문나 대번하라. 그럼 찾아와. 아이고 요새 당근금 형편없어. 얼마 줄게 팔람 팔고 말람 말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당귀 같은 건못 팔아먹으면은 그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못 써요. 아무짝에도 못 써. 근데 이제 황기 같은 걸 심어 놓으면은 말려 놓으면은 황기 닭도 해 먹고 뭐 약으로 쓰고 그냥도 끓여 먹고 식용이 가능한 것들. 식품으로 같이 쓸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독성이 없으면은 쓴맛만 없으면은 우리는 먹으면 될것 같지만서도 그게 이제 상행이나 거래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식품 공전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등재가 안돼 있는 거는 나중에는 식품 공장이라 이 데서 그 식품을 못 만들어요.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 쪽으로다가 우선 품목을 선정을 해서 아까 참깨 농사도 좋고 고추도 좋고 그런데 혹시 이제 고향에 가든지 뭐저 선산 밑에 묵밭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덜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황기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 같은 걸 심어 놓으면은 지금 우리 저 황기 팔릴 때 나오는 것이 와르밭이 나무젓갈 같은 굵기 길이기도 딱 그런 정도에 보면은 내가 1년생 가지고서는 사실은 약성이 제대로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거에 지금 약을 지어서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식구가 먹는 거는 제대로 먹으려면은 한약 지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삼계탕은 인삼 들어간 삼계탕이고 황기백숙 닭을 끓여 먹을지 황기를 집어넣는다면은 모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 2, 3년 묵혀두면은 2, 3년 묵혀서 못 묵히는 이유는 죽어 습해져서 물이 안 빠지면은
습하면은 뿌리가 호흡을 못해.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가 좀 지고 물이 잘 빠지고 그러는 땅이다. 그런데 같으면은 황기를 심어 놓는데 그냥 그 고추 농사하는 사람들 마냥 가서 맨날 뛰다 보면은 그거 왔다 갔다 기름값 다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는 저런 거 심어 놓고 한 100평을 심었는데 한 5,000포기 심었다고 치고 그 두문두문해서 죽는데 잘못 심어 놓으면 죽는데 왕창 죽어. 그렇기 때문에 두문두문 좀 심어 가지고서 1년 지나고 나니까는 서리 막 굽굽 써지고 그다음에 나올 때도 한반 나오고 또 그다음 한번 묵히다 보면 자꾸 덜 나와.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들으다가 덜 나오면 옆에 있는 놈까지 다 빨아먹기 때문에 훨씬 실해요. 살아남는 놈들은 전종 건강해져 그것들이. 그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성은 약성대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혀 놓으면은 그냥 한 10%만 먹을 생각해. 10%만. 그럼 가보지도 말어. 1년에 두어 번 성묘하러 갔다 뒤다보든지 그러고 지금 산양삼, 장례삼이라 그래서 산에다가 인삼 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계산법이 100개 심어서 10개 캐고 10배로 받으면 똑같잖아. 그죠? 그런 계산으로 심어요. 그래서 전기 철조망도 치고 막 그러는데 전기는 안 보내. 그 혹시 저기 저 누가 진짜 전기 그거 사마나 캘러 지나가다 이렇게 닿아서 절단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라 그래 그걸 갖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놓고 CCTV 막 달아놓은 척 하는데 그거 돌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캐머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삼 심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서류 피해가 많아요. 산에는 들쥐 피해가 많아요. 다른 그뭐그 근데 제일 큰 피해가 인쥐 피해야. 이 사람이 와서 도둑 진행하는 게 그거 어쩌다 하나 건드린 게 아니고 봤으면 그냥 아작을 기왕 도둑질하는 거 눈에 보인다 다 긁어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나래도 그렇지. 그래서 저 그거 심는 사람들이 그러한 계산법으로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 저 길경 있잖아요. 길경. 여기 길경이라고 써 있는 게 도라지를 길경이라 그래. 길경. 도라지. 도라지도 보통 근데 약으로 쓰는 거냐 말린 거를 길경이라 그러고 보통 채소로 반찬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도덕하고 도라지하고는 틀리잖아요. 길경은 좀 아리잖아 그게 도라지는. 근데 이제 도라지도 18년 장생 도라지라고 한동안 또한 10여 년 전에 광고하던 적이 있어요. 경상남도 함양에서 그랬었는데 이 도라지는 옮겨 심어도 잘 살아요. 옮겨 심어도 다른 거는 도라지 뿌리는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렇게 생긴 뿌리를 옮겨 심으면 대부분 절단 나잘안 살아요. 도라지는 잘 살아요. 그래서 한 3년 키웠다가 그거 한 번만 더 옮겨 심어. 그래서 한두번 혹시 9년 정도 되면은 도라지 대가리가 이거 더 굵어져. 그럼 이 안에 진짜 물 들었다 그러지 물 들었어 진짜. 진짜 약입니다. 그건 그냥 장난 삼아서 심어요. 장난 삼아서 남들 같이 저 백도라지, 청도라지에서 보라색 꽃 피는 거 있고 흰색 꽃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흰꽃 저기 저 종자 받아서 심으면 다흰꽃 피느냐? 아니요. 보라색 꽃도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중학교 땡기 배우나요? 생물 시간에 맨델 법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1로 분리하고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백도라지, 청도라지는 몇년 동안 담아서 흰눈만 걸로 거기서 몇 년만 하면은 고정이 돼요. 그래서 흰꽃만 피는데 흰꽃, 보라색 꽃 차이가 없어요. 성분이라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이제 심심하신 양반들은 근데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 어르신들 욕 와서 안 좋거든. 심심할 새가 어딨어. 바쁘지, 그렇지. 근데 도라지를 심어서 한 저기 저 볼펜 심보다 조금 더 굵어지겠지. 이제 심어 놓으면은 그럼 그거를
상처난 데끼리 이렇게 닿게. 네? 이렇게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그 유압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찢어지면 새살 나오는 것처럼 상처난 데 지들이 아무르려고 물 나오면서 지들끼리 붙어. 한 뿌링이가 돼요. 세 개가 한 뿌링이가 돼요. 산에 가다 보면은 나무끼리 가서 비비적거리다가 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 비비적거리다가 붙은 거예요. 그게 바람에 막 흩날리고 막 그러면 저기 다 까질 거 아니에요. 삐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붙은 거예요. 그게 그 산에 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지 뿌링이도 장난 삼아서 해보란 얘기요. 장난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노란 꼬무줄을 묶으면 안 돼요. 나중에 끊어지는 거, 집 같은 거라든지 실이라든지 느슨하게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파묻어나 봐요.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 그거.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묶은 거 아니라 안 묶은 거 같으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옮겨 심어서 해놓으면은 진짜 그 약돌하죠. 약으로 먹어도 돼. 그런 거 장난삼아서 이제 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둥글레라는 것이 둥글레. 둥글레 차라고 우리가 숭늉맛 난다고 옛날에 먹었잖아. 예. 황정이라는 약재인데 뭐에 쓰는지 몰랐는데 비싸진 않아요. 그거 날거 600g 한 근에 내가 옛날에 500원인가 600원씩 사가지고서 우리 사촌들끼리 뭐 사촌께에 무슨 다시 400평인가 얼마 있었는데 전부 저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 우리 아버지만 선생을 했고 우리 큰아버지들 셋은 다 농사 지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도 그거 농사 못 짓게 한다고 그냥 그래서 나쁘거든. 야 그냥 갖다 심어놓게 뭐 넌 뭐 박사라는 놈이 너 약초 안 나오면 내가 뭘 알아 이 부분을 하지. 이제 그 둥글레 황정을 갖다 심었어요. 그때 한 20몇만 원치 사왔나. 그 심어놓고서 그 아무도 안 쳐다봐. 이제 제 아버지가 거기 농사 안 지니까 고추 안 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그 몇 년 묵었지 뭐냐. 나도 안 가보고. 그래서 나중에 물 반 고기 반 황정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백 몇십만 원에 와서 밭대기채 사갔어. 120만 원 받았다던가 우리 사촌이. 그냥 처박아 내비둬 그런 농사를 찾아야 돼 우리는. 그리고 이제 저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이한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그 황정 같은 것을 자기 산 아니더라도 산 야산에 이 보통 소방도님 딱 길은 다 있잖아요. 삥 돌아가면서 그냥 거기 갖다 맞고 조는 느낌. 겸 나중에 올라오는 거 둥글레라는 거 이거 저기서 둥글레가 황정이 층층 둥글레가 있고 그냥 둥글레가 있어. 이파리가 마주 나는 기가 있는 거 있고 어긋나기로 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꽃은 다 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황정이고 하나는 옥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심어놓으면 그 이제 엄청 많이 그런 사람들은 팔아먹을 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심어놨어. 그러면 캐도 안 해요. 그냥 약장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캐가는 조건으로다가 팔면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은 못하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명자는 흔한데 농사짓기는 엄청 편한데 저기 수입하는 거 대부분이야. 시중에 나오는 거는 농사를 잘 결명자하고 의인이 율무를 의인이라고 해요. 율무를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결명자는 병도 별로 없고 뻘거지도 별로 없어. 근데 이걸 그 간의학서에 보면은 결명자는 청간명목 이렇게 효능이 있더래요. 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준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신혼 초기에 옛날에 그 시내버스 간판이 말이죠 하얀 뺑기칠한 거에다가 빨간 글씨 빨간 뺑기로다가 행선지 써서 위에다가 다 막고줘서 이렇게 보였어요. 버스가 모르시나 그걸? 우리 촌이라든지 내 청주 살았는데 중북 청주인데 시내버스 간판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타려면은 차가 여기 와서 앞에 와야지 이렇게 보고서 구별을 할 정도였었는데, 재수없게 나한테 걸려가 시집을 오다 보니까 재수가 되게 없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시집을 오다 보니까는 수도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지하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하수. 그러니까 좀 찝찝하니까는 그때 지천하는 게저 결명자야, 거기는. 그 시, 저, 저 시험장이니까, 연구소니까, 지능적 땅이니까, 저 목포에 있었는데, 밭가성에 식물 거 없으니까 저거 그냥 막 뿌려놓으면은 배석 편하거든, 관리하는 놈들.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버리수니까 전부 여기다 털어. 그러면 몇 가마씩 나가, 몇 가마씩. 그리고 그거 뭐, 그 두어 대빡, 저비 와서 떠내리 간 거거든, 가마니로 떨어내리 같은데. 그거 갖다 놓고 맨날 뽑고 와서는 한 6년은 그걸 먹었어. 애들 낳으면서부터 사면. 그런데 언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뭘 보는 게 없어졌어. 나도 문득, 너 이게 안 하냐니까. 그렇네.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몰랐어. 근데 확실히 우리 집사람은 그 결명자 한 5, 6년 먹고 나서 눈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25살에 시집 왔으니까 젊은 나이에 약발이 받았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결명자 같은 거. 그것도 그냥, 근데 저거는 한 도평만 심어도 실컷 먹어. 엄청 많이 나와, 저거. 근데 사 먹어도 싸요. 저 율무도 싸고. 근데 대부분 수입한 걸 거야. 그러니까는 저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저 구석갱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뿌려놔버리면 나거나, 안 나오면 많은 거고. 뭐 일일이 심지 말고 그냥 뿌려놓고 발로가 툭툭 이렇게 문질러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남은 나고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그래도 나. 한옥큼 뿌려놓으면은 2, 30개는 나, 암만 그래도. 꼭 한옥큼에 돈 몇백 원어치 안 돼, 이거. 그러고서 갖다가 발로 툭툭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래도 우리 먹을 건 실컷 나. 그럼 뭐, 풀왜 뽑어? 가도 말아, 가도 말고. 조금 크면은 풀이 못 이겨. 그늘 꽉 찍어, 크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을에 가서 살아남은 놈만 비워서 이불보자기에 툭툭 털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율무 마찬가지야. 율무도 마찬가지. 율무는 율무밥 좋다고 한동안 그랬었는데 경기도 연천 가면은 율무 국수다 그랬어요. 지금도 율무 연천에 많이 하는데 시책 사업을 하는데 율무는 노인네들 옛날에 사마구 말하죠. 사마구. 근데 지금은 사마구 별로 없어요. 근데 율무 오랫동안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구 없어져. 그러고 노인들 쥐젖 없어져. 그게 코익세노라이드라고는 항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율무에는. 그래서 율무도 근데 율무는 병보다도 화분과 벼하고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옥수같이 그렇기 때문에 대공 뚫고 들어가는 뻘거지가 있어. 그래서 가끔 꺾어 부러져. 근데 그래거나 말거나 그놈 없으면 안 돼. 뭐 밥만 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렇다고 약치고 약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떡도 해 먹어도 되고 밥도 해 먹어도 되고 차 끓여 먹어도 되고 저 차가 아니라 죽이지. 차 율무차, 땅콩차, 들깨차, 차 무지하게 많아 우리나라에 그죠? 소나타, 그랜저 다 차고. 근데 차라고 하는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이 차입니다. 영어로는 티예요, 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건 차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차가 많아. 카페인은 뭐냐?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진정작용. 그래서 누가 싸우잖아. 그러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추렸다고 싸움 말리려고 가서 멱살잡기 하기 전에 딱 뜯어버려서 야, 차 한잔하고 야, 차 한잔 얘기야. 입에 붙었잖아 우리 옛날부터. 아, 차 한잔하고 얘기하라고. 승질나고 막 누가 언성도 아, 차 한잔씩 하고 얘기하자고 그래. 그러면 앉으면 쉬는 동안에 좀 사그러들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카페인이 진정작용을 해주면서 그 카페인의 저 주작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저 학문적으로 티라고 하는 것은 카페인이 없는 건 티가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커피, 홍차, 녹차. 그것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 저 땅콩차, 율무차, 마차, 들깨차, 뭐, 예우기 시작하면 1시간 내고도 돼, 차가.
우리나라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딴 거는 먹을 게 없어요. 딴건 전부 약으로 하는 거고. 그 이제 삽주 같은 거는 저것도 아까 삽주 아신다고 그러는데 저것도 암짝에도 못 써. 암짝에도 못 쓰는데 민속의학 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뭐 별거 아니야. 독 없는 것들 삽주 같은 거는 저게 고미, 건위 약 맛은 엄청 쓴데 위에 좋다는 거예요. 고미, 건위제예요. 삽주가. 그러면 저거 말렸다가 가루 내고 꿀좀 섞고 유름가루도 좀 섞고 구수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저희가 알아서 해서 환 만들어서 두고 먹으면 가정상비약으로 엄청 좋아 사실. 엄청 요새 그 저기 대학에 한약학과가 막 생겼잖아요, 그죠? 대학에 그죠? 약대 생긴 건 한약학과고 그 옛날에 뭐라고 했죠? 목포대학, 순천대학, 저쪽 강원도 상지대학 뭐 이렇게 해서 11개 대학인가 그게 한약학과가 생겼는데 걔들이 요새 학생들이 안 오니까는 뭐 한방 제약 과학과 뭐 이름을 막 바꾸고 아이고 지들 월급 받고 살려니까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전부죠. 근데 그런 대학마다 전부 애들들이 실습한다는 게 그거 만들어.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것도 좀돈좀 들여서 만들어서 꿀좀 섞고 물렁물렁하게 해놓으면 씹는 맛이라도 있지. 그냥 여기 저 쥐똥만하게 해가지고 갖다 요만한 통에 넣어놓고 소화제라고 주니 아이고 봐서 먹음직스러워야지 그것도 효과가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에서 그 주면 아이 사람들아 환으로 좀 크게 좀 만들어 밀가루 더 섞더라도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너는 집에 갖다 놓고 먹겠냐 이거? 아 그래도 이거 뭐 효과가 좋다. 그럼 차에 실어놔 주려면 박스로 줘. 그래서. 그 대신 그걸 갖고 댕겨서 누구 만나면 싹또 주면 또 우리는 타박을 하는데 그거 주면은 또 공짜니까 타박한 사람 없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새는 안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것도 잘안 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나무 중에는 목단하고 작약하고 있죠. 그죠? 목단은 나무고 작약은 풀입니다. 이 저기 저 식품으로 쓸수 있는 거는 저 산수유는 남자에게 딱 좋아 그런 거잖아요. 네? 남자에 딱 좋아 그런 게 회사 이름이 뭐죠? 그게 산수유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1,050분. 돈 엄청 벌었어요. 산수유 가지고. 이 산수유는 그 관상수다가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과천 어린이공원 가면은 조경수가 전부 저겁니다. 그래서 이파리 앞 표면에 밀랍층이 있어요. 그거는 번들번들해요. 번들번들해. 광이나 왁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초봄 되면은 저쪽 전라남도 구례 산동에 산수유 축제 하잖아요, 그죠? 3월 하순이면 꽃피죠. 노랗게.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백사면에 가면은 거기도 산수유가 단지를 이루는데, 그럼 꽃이 쫙 펴서 보기가 좋고, 꽃이 질때 되면은 이파리가 싹 나는데 여름 내내 번들번들하고 보기 좋아요. 그러다가 고개 단풍으로 살짝 빨간 붙이 들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잎이 단풍 드는 게다 떨어지고 나면 열매만 빨갛게 남아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근데 저거 산수유는 남자들한테 정력에 좋다는데 그거 먹어서 정력 좋아질 것 같은 분 산수유 독 났지 그렇잖아요. 근데 먹어서 효과는 있대. 이제 그 한의사들 얘기할 적에 그 정력에 좋은 거 오자니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하죠 누가 다 했죠. 뭐 사상자 토사자 뭐 해서 다섯 가지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용안육하고 뭐하고 두 가지를 더 섞어야 된대 또. 이제 저도 옛날에 그 현직에 있을 적에 퇴직 예정 공무원들 저기 저 상록호텔 수안부에 가면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 많았고 교육을 해요. 근데 거기를 특용작물 재배반 그러고선 그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2시간 동안에 무언 뭐 특용작물 재배를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그래서 그때 첫 시간에 가서 막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얘기는 합시다. 2시간 동안. 우선 우리 아버지도 선생하다가 퇴직했는데
뭐 일시불로 하고 반은 어떻게 갖고 뭐 그런 얘기들 하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사는 얘기니까는 내 선배 누구는 일시불을 찾았다가 부자재가를 싸움 만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산에 가서 그라 목숨 먹고 앉아서 있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뭐 적기는 뭐 이렇게 적어 전부. 그럼 미처 못 적은 사람은 끝나고서 나갈 적에 질문이냐라면 꼭손 들고 묻는 게 그것밖에 안 물어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물어봐. 정력제. 정력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니터로다가 계속 그 보고 있었던 모양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는 차라리 합반으로다 합동강의하는데 첫 시간에 그걸 좀 와서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반 강사가 그냥 특강 강사로다 몇 년을 와서 했었죠. 자 여기서 산수유는 그래서 할 만하고요. 황백나무는 써먹을 데가 없고 두축나무는 저기 저 관절하고 고혈압하고 쓴다고 다 그러죠. 그게 했을 거야 아마 누가 들어도. 근데 두축나무가 한 30년 전에 묘목장사들이 엄청 팔아먹었어요. 신비의 나무, 당두충, 뭐 시조, 수원에는 시조수라고 때리고 울타리까지 해놓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재기 같은 건막 쪄서 그냥 막 몇십만 원씩 받고 아이고. 근데 또 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그거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지금 시골에다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암짝이도 못써. 그 껍데기 빗길라면 품값이 안 나와. 아직도 그 바크 두께가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돼 들어온 두충 껍데기는 저 굴피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사람들 산속에 집 짓고 지붕한 거 있잖아요. 참나무 껍데기 같은 거. 그렇게 두꺼운 게 들어오는데 우리 거는 이게 봐서 한 30년 됐는데도 껍데기는 아직도 얇아요. 그래서 그걸 뺏기려면은 아무리 국산이라 국산 안 알아줘 그런 거는. 그래서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그 두축나무 봐 사놓으면은 나중에 언젠간 돈 돼요. 우리 죽고 난다 우리 애들이 몇개 먹든지. 그 두충 같은 거 심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사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술 담그고 그럴 적에는 그런 용도 말고는 예, 산사춘 그런 용도 말고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먹어봤자 무슨 녹즙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는 제대로 농사를 해야 돼요. 오미자는 그난 아까 저기 저 1,000평짜리 땅에다가 참깨 심지 말고 오미자 같은 걸 갖다 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기자. 구기자도 척박지 아무 데서 잘 돼요. 아무 데서나. 그럼 이제 구기자는 일부러 그 농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는 약도 무지하게 많이 해. 우선 가지과 똑같이 고추하고 같이 똑같기 때문에 탄저병이 심해. 구기자에는 병이 많아. 그래서 약을 엄청 쳐. 인삼만큼 쳐. 인삼만큼 쳐. 근데 인삼은 차라리 뿌리니까 땅속에 내지. 구기자는 다 달렸어. 거기다 막약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심어서 약안 쳐. 약 치지 말아. 그러니까 죽으면 다 죽지는 않아. 조금 살아. 내비두면.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약이야. 약도 안 치고. 무공해하고 진짜 자연산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구기자 같은 거 거기도 심어놔요. 그좀 남쪽이 좋은데 남쪽보다 좀 덜하더라도 좀덜 달리면 어때요, 그거? 보기도 좋고. 그러면 저 구기자도 봄에 순땀은 구기자 순도 나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 오늘 500원만 받을 게 아니라 꽤 여러 가지 얘기 주는데 한 7, 800원 받아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뽕도 말이죠. 뽕잎 다들 그 여성분들은 먹잖아요. 뽕잎. 초봄에. 그러면 우리 재래뽕들은 뽕잎, 뽕순 펴지기 전에 곧이 꽃이 먼저 펴서 그죠? 그래 그것까지 갖다 삶아 먹었는데 조금 좀 이질감이 있어 그거는 그죠? 그래도 그뽕 그거 좀 심어놓고 그러면 뽕잎 먹고 나중에 부들부들할 때 뽕잎 쌈싸 먹으라부터 침 먹어봤다고 그냥 또할거 많아요. 저 아까 그저저 백출 있잖아 창백출한 삽주 원래 초봄에 제일 일찍 나오는 나물이었어 삽주가
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뻣뻣해. 뻣뻣하니까는 연화재배를 하면 돼. 부들부들하게. 연화재배. 그거는 딴데 가서 물어보면 돼.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할거 많아, 여기. 그러니까, 복분자 같은 것도 좀 심어놓고. 근데 요새 족보 없는 복분자가 많아. 복분자라고 심어놓고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서 애들 뭐 유치원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체험하는데 10,000원인가 받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어디는 병 났다고 한번 뭐 초등학교 선배라면서 어떻게 하고 전화하는데 따져보니까 한 20년 후배라는데, 아씨, 이름만 20년 후배지. 내가 그놈이 후배인 줄 어디서 봤어? 아, 또 비우장 좋게 선배님, 선배님. 그래서 안 가볼 수도.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복분자가 아니요. 족보도 없는 산딸기야, 산딸기. 그냥 우리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어디서 사다 심었냐, 업자들한테. 이 복분자 얼마, 이거 복분자 아니야 이거. 아이고, 어제 그런 얘기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병이 났어. 나도 몰라, 이게 병이. 이거 이제 그만하고서 이제 딴거 해야지. 아, 아니라고. 이거 좀 예약 받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약 치는 거는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 보내서 한번 좀 가보고서 좀. 그 약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병균 분리해서 무슨 병원균이 있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분자 같은 거, 복분자는 그냥 산딸기라고 그러는데, 복분자는 아시죠? 복분자는 짧게 삭하면, 그죠? 삭하고 그 신초, 신생지가 나오면은 지드랗게 나오는데, 그 밀가루 무슨 병 걸린 것만이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어. 손으로다가 이렇게 밀려날 정도로다가 구별하는 방법이, 복분자는 그런 거로다가 구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일종의 산딸기인데 산딸기하고 복분자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복분자 제대로 보려면 전라북도 고창을 가서 고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좀 보고 오면 눈에 확, 아하, 내가 복분자를 심는다면 이렇게 심겠다, 이렇게 딱 들어오지. 머릿속에 일단은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고, 백견이 불여 일습이요. 한번 해보기 전에는 남의 거 백날 봐봤자 헛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조금이라도 질려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습이니라.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는. 아이가 뭐못 들어봤는데. 심었어요. 먼저 도입한 걸 V9 같은 경우는 양매업자들, 명호업자들이 들여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기 저 복분자뿐만이 아니고 뭐죠, 무슨 베리? 브루베리를 시작해서 아로니아로 와서 초코베리로 가서 또 요새는 뭐 아사이베리. 아이고, 그러니까 도라지도 슈퍼도라지 있어요. 슈퍼도라지는 충북 괴산인가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애들이 뱉다는데 커. 슈퍼 붙은 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식물의 염색체는 2배체예요. 근데 이제 코리친을 처리라면은 4배체로 다 되잖아요. 그 4배체하고 2배체하고 교배를 하면은 씨 없는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이, 코리친으로 4배체를 만들어서 4배체에다가 원래 2배체를 교배를 시켜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씨가 안 들어요. 그래서 3배체 씨 없는 수박인데, 이 저기 저 도라지에다가 코리친 처리를 해서 4배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저저좀 푸석푸석할 거예요. 먹기는 좋을 거야 아마, 덩어리가 크니까. 효능에는 뭐별 차이 없을 겁니다. 나안 먹어봤으니까. 나는 얘기만 들었는데, 슈퍼도라지 좀 나한테 종지하지 못하더라고 막. 그래서 그 진원지가 어딘가 확인해 보니까는 그렇구나, 코리친 처리했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르쳐준 데로다가 수입 3년에 옮겨 심고 세개 무트름 해서 키워보면 그 슈퍼도라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딴건다 그런데 환기 아까 얘기했고 나머지 여기 저 약으로 쓰지 치그로 쓸건 없고요. 이 저기 저 고본만삼이 있는데 이건 뭐 딴데 저기는 못 썼는데 술 담으면 엄청 좋은데 그거 뭐술 담자고 이거 심을 건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만삼은 여자들한테 인삼 안 맞는 사람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만삼 쓰라고 그러는데 인삼 안 맞고 자시고 어디서 먹을 게 비싸서 안 먹겠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는 그러대요 있다고는 그러는데 이게 저기 인삼 얘기 조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인삼이 말이죠 이 사포닌을 계열 분리를 해도 계열 분리도 또 어려운 얘기고 PPD 타입 사포닌과 PPT 타입의 사포닌이 있는데 PPD 타입은 진정작용을 하고 흥분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PPT 트리올과 디올만 갖다가 박막불교에다가 쉽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사포닌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정작용을 하는 쪽은 애들 수험생용 T 타입 이 흥분작용하는 것은 스포츠 음료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서 우즈베키스탄 가기 전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5억인가 가지고 우리 금산연구소 애들이 2억인가 뭐 받고 그래서 했는데 아직 안 끝나서 요새 개새끼한테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걔한테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한국 고려인삼은 코리안 진생 파낙스 진생 이거는 PPD, PPT의 비율이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우리 거는 먹어도 진정작용, 흥분작용을 거의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 혈압이고 뭐 이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카나다쌈이라고도 부르고 미국쌈이라고 부르는 파낙스 킹키포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작용만 해요. D 성분이 거의 없어요. 이건 그 인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얘기고. 그저 이제 저 식용으로 못할 거는 농사 지나 마나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 저 고추 심어 놓고 고춧가루 내 먹지 않을 거고 풋고추 따 먹을 것 같으면 하긴 또 겨울에 깡깡 얼려 놓으니까 나중에 먹으니까 똑같더라고 이것도. 예, 그 뭐야 아사히 고추 같은 것도 아니 뭐지 그거 볶아 먹는 거, 뭐 꽈리고추, 꽈리고추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먹으니까는 녹여서 먹으니까 똑같던데 그거. 예, 그거 모르셨어요? 그 저기 저 꽈리고추도 냉동실에 갖다가 급냉해서 1년 뒀다가 작년 거 꺼내서 녹여서 해 먹으니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저 그거는 이제 계속 먹는 거니까 그러고선 좀여 땅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그건 그죠? 조금 먼데 있는 그런 유유지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아까 내가 제가 얘기했던 돈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고 내 식구 먹을 용도로 약을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기 저 1,000평짜리 토지주께서는 6차 산업으로다가 좀 육성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저 다들 회원이잖아요. 그죠? 동기. 이제 입이 장사하는 게입 장사. 먼저 해서 한번 딱한 다음에. 그리고 쌈 싸먹는 것도 좋은 거 많아요. 1단계 이파리 같은 거뭐 이런 거. 약초 중에 많아요. 그리고 이 쌈채소도 쌈채소지만서도 새싹채소 있잖아요. 새싹채소. 새싹채소 저기 저 무순이 치며 그지? 우리나라는 횟집에서 주던 거. 그것도 일식집에만 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뭐 도입된 게 이름도 모르는 게 그냥 막 엉킨 거서부터 5천 원짜리 뷔페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약초 중에 종자가 자른 놈 찾으면 많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한 옆에다 이쁘게 키워서 저기 저 충북 청원이라는데 IC 나가면은 거기 저 허브 농원이라고 있어. 이상수라는 애가 걔가 저 약초 꽃 비빔밥 무지하게 장사 잘했거든.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약초 종자 잣놈 가지고 발아 시험 해봐가지고
그거로다가 비빔밥 재료, 드레싱 재료 이런 거 하고, 왜 거기 있자 참깨를 심고 있어? 그게 좋은 데다가. 그래도 아까 참깨 사진을 카메라에서 보여주길래 내가 보고서, 그래서 그 이후에 순짤러 주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다 보니까는 5시가 다 돼서 교재는 충실치 않지만, 교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 농사꾼 상대예요. 그런데 그냥 웃자고 3시간을 짓거렸으니까 그래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도 잡담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그냥 좀 기억에 남기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건강해서 하셔야 돼요. 건강. 그게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